영화 암살하고 베테랑 주연 배우들도 눈에 띄는데요. 네. 백 변호사님, 흥행 보증 수표로 꼽히는 이들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보시면 뭐 물론 다 잘생기셨지만 그래도 아주 빼어나게 잘생기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배우분들 중에 결국 예. 연기력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나오면 어떤 역할을 해도 우리가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정도 연기력을 갖고 있다는 거하고 그 연기력을 갖고 있어서 한 영화가 흥행을 하면 그 다음 영화에서 또 흥행을 해야 이렇게 소위 말하는 흥행 보증수표가 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시나리오를 보는 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아 내가 이 역을 했을 때 나에게 최적화된 옷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고르는 눈이 있고 그 눈을 관객들이 또 믿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오는 거는 자기가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고 뭐 시나리오 내용이 완벽한 내용만 출연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모든 게 종합이 돼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흥행 보증수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세산 리포터 입장에서는 네. 방금 이 5위까지 올랐던 각각의 네. 남녀 배우들 중에서 가장 영화에 나오면 신뢰감이 가는 배우가 누군가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분들 얼굴만 봐도 지금 벌써 땀이 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분들의 연기만 봐도 정말 너무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네. 정말 그 보는 관객들에게 정말 와닿는다는 거죠. 한 명만 꼽는다면. 네. 아 이거 정말 제가 또 친한 형님들이 또 계셔가지고 예. 개인적인 사적인 제일 친한 분을 얘기해 주세요. 경구 형님. 아. 네, 설경구 형님하고 또 소주도 한 잔씩 했는데 예. 실제로 털털하시고 또 연기뿐만 아니라 실제 사석에서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좋으십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뭐 연기뿐만 아니라 인간성으로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설경구 형님을 저는 한 표. 네, 영화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딜레마가 있을 것도 같아요. 네. 이런 흥행 보증 배우들이 있긴 있지만 사실 몸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싼데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지금은 이제 또 워낙 이 매니지먼트 파워가 강해져서 또 러닝 그 게로트라고 해서 나중에는 또 이 수익도 분배를 해가고 수익이 많이 됐을 때 많이 됐을 경우에 그래서 지금 탑급 보통 A급을 5억부터 시작이 되는데 탑급 같은 경우에는 8억 이상이라고 하고 네. 거의 이것저것 합치면은 왜냐면은 이제 공식적인 개런티가 있고 번외 수익이 있어서 이제 10억 이상은 이제 두 자릿수 때는 이미 탑 A급들 아마 네. 지금 나온 배우들은 이제 두 자릿수의 개런티를 이미 받고 있을 텐데 그래도 아마 영화 배우분들은 좀 더 많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어떤 대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어떤 뭐 지적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실은 뜨면은 CF 같은 걸로 예. 많은 이 추가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영화 쪽의 흥행은 이런 CF와 연관은 살짝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TV 드라마하고는 어떻습니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연료를 갖다 너무 과도하게 받아가지고 네. 좀 악화시킨다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많이 좀 떨어졌었고요. 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몇몇 이제 탑급 빼고는 의외로 저가 개런티를 베팅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수적인 행사, 뭐 행사라든가 CF 네. 수익이 회차도 굉장히 많고 안정적이고 그런 의미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